반려동물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증명된 바 있는데요. 양주시의 한 복지관이 반려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1일 반려로봇 감동이를 활용한 장애인 가족 정서지원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반려로봇 감동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반려로봇 감동이가 장애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장애인과 교육을 통한 놀아주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아동에게는 교육을 통한 장애에 대한 극복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교육 시간 동안 우리 장애인 부모님은 여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감동이의 놀아주기 프로그램은 장애아동 가정의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정서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간 반려로봇 감동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선천성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영선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틀어주고 누나 목소리도 들어. 꼬맹이들은 이제 헤이로봇이랑 같이 놀고 그 순간 동안은 이제 요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존재의 이제 가족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으로 저희는 함께 했어요. 때때로는 하나로 같이 뭉치기도 해주고 육아에서 도움을 준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영선의 가족에게 감동이가 없었다면 영서와 동생들의 즐거운 시간과 네 명의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영서 부모님의 휴식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비록 로봇이지만 감동이는 영선의 가족에겐 매일의 즐거움과 휴식을 선물하여 가족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